뒤에 다 보시는 거예요? 뒤에 다 보시는 거예요? 아주 부끄러워. 아주 질문 한 번만 더. 일단은 정말 큰 대회였고 앞으로는 이제 없을 대회인데 정말 가서 많은 경기를 뛰었고 또 많은 관중 앞에서 그렇게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선수로서의 성장을 많이 할 수 있었던 대회였다고 생각해요. 일단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선수들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누가 정말 미래의 음바페가 될지 모르는 거고 앞으로 더 좋은 선수들을 많이 만날 텐데 미리 더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원래 전반부터 이제 좀 힘싸움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자꾸 좀 보람으로 하면서 자꾸 시비를 좀 거는 것 같길래 한번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가 조금 박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래 막고 저도 한번 비웃었습니다. 그러고 교체되어 나가던데요. 좀 이따가 경기 끝나고 좀 많이 속상했어가지고 인사할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. 영광이 형한테도 오시고 네, 순영이 형한테도 왔고 형들도 그래도 한 번씩 다 연락을 해주신 것 같아요. 보고 싶다는 연락도 있었고 언제 오냐 이런 연락도 있었는데 다들 연락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. 잔소연은 훈민이 형 같은 경우 넌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장난을 다 기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. 성남 팬분들께서 워낙에 많은 연락 보내주시고 응원 보내주셨는데 정말 경기 뛰면서 정말 큰 힘이 됐고 경기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회복하는데 심리적으로도 정말 큰 도움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.